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자켓, 스웨이드 자켓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 디자인은 가죽이나 내자, 가짜 가죽이죠. 내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예쁜데 오늘은 스웨이드로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웨이드 원단은 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털을 이렇게 내리는 캐시미어가 아니라 털을 이렇게 다 살려줘서 작업을 하는 거 그 재단할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패턴 뜨는 모습 보고 올까요? 자,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요. 첫 번째가 기장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뜨는 패턴은 뒷기장하고 앞기장하고 차이가 나요. 자, 뒷기장은 26인치 센치로 66cm 정도 놔볼게요. 자, 26인치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자, 뒷판 원형을 맞춰서 카피. 자, 그럼 두 번째가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오늘 2인치 정도 넉넉하게 나가 볼게요. 2인치 5cm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을 내릴 건데 진동은 오늘 어깨가 드롭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2인치 나가고 일반 4cm 정도. 자, 2인치 5cm 나가고 일반 4cm 정도 내려줄게요. 여기로 진동을 놓을게요. 자, 어깨는 자, 휘어져 있는 거 그대로 반인치 정도, 여기 끝부분에서 반인치 정도 올려서, 반인치 1cm 정도 올려서 직선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어깨 끝에서 5cm, 2인치 나가서 직각을 맞추고 아물자로 여기랑, 일반 4cm 내린 애랑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목둘레는 자기 원형으로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밑에를 굴릴 건데 기장 밑에서부터 5인치 그러면 한 13cm 정도 될 거예요. 5인치 13cm 정도 딱 놔주시고요. 곡자로 자 직선으로 쭉 오다가 여기 부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한 8인치 20cm 정도는 직선 오다가 아물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요게 뒷판인데 자 뒷판인데 뒷판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3인치 7.5cm 3인치 7.5cm 정도 내려서 커팅해가지고 뒤에 절개선 하나 디테일로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은 끝났습니다. 자, 앞판은 뒷판하고 딱 밑에를 딱 맞춰주시고 앞에 부분에 한 2cm 정도 앞에 부분 중심에서 2cm 정도 여유를 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카피. 자, 허리선 카피해 주시고요. 자, 중심선 카피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앞판을 놓을게요. 앞판을 놓는데 가슴 다트 없으니까 그만큼 내려서 카피해 줄게요. 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얘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뒷판을 여기를 딱 쟀더니 5, 4, 14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14cm에다가 표시하시고 그리고 2인치 5cm 나가서 여기서 직각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뒷판 비치는 데가 있죠. 뒷판 비치는 데랑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시고 아물자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밑에는 기장이
밑에 기장은 뒷기장보다 앞기장 2인치 정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2인치 5cm 정도를 짧게 한 다음에 옆에 굴리는 데는 똑같아요. 뒷판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굴려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굴려줄게요. 앞중심에 단작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앞에 이제 단작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단작은 3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놓고 1.5cm를 딱 그려주시고 또 1.5cm를 딱 나가서 3cm. 자, 인치로 치면은 1.41 정도가 되겠죠. 자, 요 단작이 넓이가 1.41짜리, 그러니까 3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심에서 안으로 반 들어오고 안으로 반 나가서 여기가 1.41, 3cm가 단작이라고 하죠. 단작이 요렇게 됐어요. 단자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가슴 쪽에 주머니, 절개, 요크처럼 절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위에 목점서부터 5반, 14cm. 자, 여기서부터 5와 2분의 1, 14cm를 내려서 평행하게끔 그려주실 거예요. 요렇게. 단작은 여긴 잘라낼 거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갈 거고. 자,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4cm 정도, 143 정도 4cm 나가서, 자, 여기서부터 주머니 넓이는 5인치, 13cm 정도 나갈게요. 이렇게 나가 주시고, 스티치를 때릴 건데, 여기서부터 3cm 정도를 딱 때릴 거고, 거기서 두 줄 스티치로 0.7 정도로 스티치를 이렇게 때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판도 끝 났어요. 자, 소매를 떠볼 건데요. 소매 뜨기 전에 먼저 몸판의 진동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자, 몸판의 진동둘레를 딱 이렇게 몸판의 진동둘레를 딱 체크했더니 9인치, 그러니까 9인치면은 23.5. 자, 뒷판은 딱 잡았더니 여기를 딱 잡았더니 943이면은 25.5. 9와 4분의 3, 25.5cm예요. 자, 소매 패턴은 반을 딱 접어주시는 거 아시죠? 반을 딱 접어주세요. 딱 맞춰서 접어주시고. 자, 오늘은 소매통을 17 정도로 놔볼게요. 소매통을 17 정도니까 8반을 딱 놔볼게요. 8반을, 여기 8반. 17이면 42cm 정도, 42cm니까 21cm 정도를 딱 놓을게요. 앞에 부분 진동을, 자, 아까 앞에 부분을 진동 9인치 정도, 23cm 정도 나왔으니까 9인치 정도, 23cm 정도를 체크를 딱 할게요. 앞에 부분, 앞부분을 딱 체크를 했어요. 딱 놓고 4인치 정도, 그러면은 10cm 정도 딱 나간 다음에 안으로 2인치 5cm 정도 들어올게요. 2인치 5cm 정도 들어와서 얘랑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암홀자로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크로스되는 데와 연결, 얘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기장은 15인치 정도, 한 7부 정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15인치 정도, 38cm 정도, 15인치, 38cm 정도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통은 11인치 정도. 11인치 정도, 소매통은 11인치, 28cm 정도. 그럼 반이니까 5반. 자, 11인치에서 반이니까 5반. 그리고 센치로는 14cm 정도 나간 다음에 1.41. 주름 분량 1.41. 4cm 정도 나갈게요. 주름 분량 4cm, 인치로 1.43. 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으면 잘라 볼게요. 소매를 이렇게 뜨신 다음에 이 둘레를 딱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남는 애도 이렇게 체크했더니 딱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표시. 자, 뒷판도 체크할게요. 뒷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체크했더니 여기가 딱 왔어요. 자, 고기를 딱 만나는 데를 여기를 표시,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예요. 여기서부터 진동둘레, 여기서부터 뒷진동둘레, 앞진동둘레를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깨가 만나는, 두 개가 만나는 데와 이 어깨를 평행하게끔 놓고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딱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까 앞에 부분에 주름 분량을 여기 줬거든요. 아까 앞에 여기 주름 분량을 3cm 정도를 줬어요. 그 부분을, 자, 요 중심에서 1인치 띄고 141 3cm, 2.5cm 띄고 2.5cm 띄고 3cm, 여기도 1인치 2.5 띄고 141 3cm 주름, 아까 여기 줬던 주름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렇게 주름 분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히게끔 놓을게요. 자, 소매도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차이나 카라를 한번 떠볼 건데요. 자, 한번 차이나 카라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 하나를 딱 종이 딱 놓으시고요. 자, 직각으로 여기를 딱 그려주세요. 여기를 직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목둘레를 딱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목둘레를 딱 체크했더니 4인치, 그러면은 센치로 10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10cm 정도가, 앞에가 10cm 정도가 나왔고요. 뒷부분도 체크를 해볼게요. 뒷부분도 체크를 딱 했더니 3과 2분의 1. 그러면은 8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4인치니까 10cm, 4인치니까 두 개 합치면은 7반. 한 18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8cm 정도를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18cm 정도를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1인치 2.5cm 정도로 여기 올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각으로 쭉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카라 넓이를 141 3cm 정도로, 여기가 3cm 정도 141로 놓으신 다음에 다시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뒷목이 8cm죠? 8cm 정도를 여기 딱 표시를 해주시고요. 앞에 4인치, 10cm를 여기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뒷목이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 아까 우리가 단작에, 자, 지금 단작에도 이만큼 1.5cm 정도가 나갔으니까 우리도 여기 1.5cm, 그러니까 단장 넓이만큼, 이렇게 단장 넓이만큼 1.5cm 나갈게요. 그리고 끝부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자,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면은, 요게 이제 뒷부분, 여기가 뒷부분 골시고 차이나 칼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차이나 칼라까지 뜨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커프스를 만들 건데, 커프스는 3cm로, 여기 3cm에 11인치, 28cm 정도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부분 체크할 때, 여기 부분 아까 체크 딱 반 접었을 때 5반을 놨거든요. 5반 필치면은 11인치, 28cm가 커프스예요. 잘 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굉장히 중요한 점이, 결을 올려서 떠라. 캐시면은 밑으로 이렇게 다운돼서 뜨는데, 벨벳, 비로드, 이런 스웨이드 원단 같은 경우 털을 세워서 재단하는 거. 재단하는 모습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원단은 스웨이드 원단이에요.
자, 스웨드 원단은 이렇게 삭가라고 해서 털이 있어요. 털이 있어서 이렇게 내리면은 털이 이렇게 다운되고 털을 이렇게 살면은 검해지는 거죠. 이렇게 털을 쓰는 거예요. 털이 이렇게 쓰게끔 할 수 있고 털이 이렇게 다운되게끔 하는데 보통 스웨드 원단이나 벨벳, 비로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단할 때 밑단을 이쪽으로 놓고 털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털을 세워서 세운 쪽이 밑에가 가게끔.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검었죠. 요렇게 밑에가 검게 가는 거. 요렇게 하얗게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만들었을 때 위에 부분이 털을 이렇게 보시면 털을 요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검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검게. 요렇게 밑단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요렇게 나와야지 검게 나오는데 만약에 바꿔서 하면 이렇게 허옇게 나와서 옷이 안 예뻐요. 폴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구김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구김은 많이 가지 않고 딱 하면 저절로 펴져요. 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굉장히 터치감은 스웨드 원단은 참 터치감 좋아요. 겨울, 가을에 스웨드만한 원단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털이 이렇게 진해졌다, 화해졌다. 이렇게 색깔은 약간 갈색 톤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갈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폭은 60인치 정도 폭이 나오고요. 자, 요 척은 한마하고 반, 1.5야드가 요 척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위쪽을 이렇게 털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게끔 하라고 했는데, 얘를 앞판하고 뒷판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앞판에 여러분들, 자, 재단할 때 여기 부분은 시접을 넉넉하게, 주머니 부분을 밑으로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넉넉하게 여기다가 주머니만큼 자기 그 위에서부터 시접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주머니 속만큼. 여기서는 한 5인치, 10cm 정도는 여기다가 주셔도 돼요. 시접을 넉넉하게 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주머니 속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1.5야드 정도 요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1.5야드 요척. 제일 중요한 거는 결을 내리지 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라.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패턴을 돌리지 마라. 꼭 주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점, 패턴을 한쪽 방향으로만 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털이 올라가게끔. 캐시미어처럼 내려가면 허해져요, 옷이.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재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봉제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봉제를 해볼 건데, 자, 봉제는, 먼저, 요렇게 보시면, 앞에 부분에 주머니 이렇게 박는데, 자기 천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옆에를 딱 박아주세요. 여기. 주머니를 위하고 아래를 딱 박아주신 다음에, 단작이라고 해서 요 단작 부분을 쭉 접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달 건데, 자, 앞판을 이렇게 만든 다음 소매를 어깨를 먼저 박아 놓으신 다음에 어깨를 박으셨으면은 옆에를 박지 말고 옆에서부터 소매를 쭉 돌려서 박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기 옆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딱 박아 주실 거예요. 소매를 달고 옆에를 딱 박고 커프스를 딱 달아 주시고
밑단 말아박는 거, 이렇게 말아박는 것까지 이렇게 딱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말아박고 딱 놓고 뒷부분에 절개들 들어가 있는 부분도 박은 다음에 옆에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데 카라 부분, 네, 차이나 카라 딱 만들어서 차이나 카라 부분 만들어서 이렇게 차이나 카라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카라 딱 만들어 주시면 커프스 달고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만든 스웨드 자켓, 스웨드 셔츠 어땠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겨울에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웨드 디자인 여러분들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스웨드 자켓, 스웨드 셔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